자, 이렇게 외형을 잡아냈으면 여러분들이 그루브를 할 건데, 그루브를 이제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나서 바이트를 쳐야지 그 그루브가 자연시처럼 정확하고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빨리 찾아주는 게 좋아요. 가장 깊은 곳이 교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에 깊게 못 파거든요. 그런데 얘를 3개, 뭐 120도 각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3개의 선이 만나게 해서 얘를 치죠. 얘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작업도 디스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빈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더컬핏까지 여러분들이 터빈으로 해주고 이 더컬핏은 꽂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넓혀줘요. 거기 뭔가 진짜 구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두 번째 깊은 부분이 여기인데 얘를 혼자 딱 잡아가느냐 약간 경사지게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고 반대 방향에서 하나 더 이쪽으로 나가는 애 하나 최소 세 개의 선이 만나서 깊은 곳을 표현하게 합시다. 이 아이가 뭐 인접면구에 가까워지면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인접면구에 가까워지게 여기는 완전 끊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높은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얘는 연결되게 하시고 일단 이렇게 하나 뺄게요. 이 부분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뺐죠? 하나 멈췄다가 여기서 각을 달리해서 좁혀면서 올라갔거든요. 각을 달리해서 하나 마치 여기 삼각형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만 해도 이제 그루브는 괜찮고 세컨더리 보세요. 이제 여기 지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날아갈 수도 있죠. 세컨더리 리치는 무조건 메인 리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포인트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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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검정색 바로 주위에서 제가 여기 여기 여기를 좀 넓히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파요. 이렇게 와서 여기를 확 뭔가 화살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넓히면서 팁으로 왔잖아요. 그래야 이 메인 리치가 확 넓어지면서 일로 향하는 것 같죠. 근심 위주의 교합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 마모면이 많을 건데 내가 여기를 확 나눠봐봐. 그럼 이 마모면이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마모가 되어 있는 데는 그루브가 거의 지워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연결하고 그 끝선만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기 끝에 세컨더리랑 메인 리치 사이에는 이렇게 빠짐 컨케이브한 라인이 깊어요. 그럼 얘네들은 살아있겠죠? 이렇게 컨케이브한 라인을 두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교합점이 아주 진화해야 되거든요. 뚜렷하게 나누지 않고 길만 만들고 기능면 이외의 부분에서 컨케이브 라인 하나 완성. 이렇게 컨케이브 라인 여기도 뚜렷하게 뭔가 하나 딱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파주는 게 없애는 게 좋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해야지 치아의 형태 외형이 살아요. 어때요? 뚜렷해지죠? 여러분이 그 그루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루브는 하지 마시고 앵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앵글이라는 거는 정점을 하여 삼각판처럼 파준다는 얘기예요. 얘도 이제 그루브라기보다도 약간 컨케이브한 라인만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바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 주셔요. 네. 터빈 같은 거 하다 보면
얘네들이 각이 돼요. 얘는 제일 중요해, 이런 거, 마무리할 때. 서빙으로 넓힌다고 하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하게 좀 해주지. 이렇게 나오죠? 네. 아주 디테일하죠? 네. 꺼지면? 이제 이지폴 마무리 글레이징 할까요?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네. 기흥소에서는 그래도 오케이 요카이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링걸 각잘 잡았는데? 엄청 자연스럽게.